전날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형댐이 무너지면서 현재 국제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속적인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농산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밀 수출은 12%, 옥수수는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우크라이나는 국토 전체가 거의 농경지인 만큼 전반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시간에 거래해서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한일사료와 누보, 미래생명자원 등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준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톤이 메타버스 전자서명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해당 특허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의 단말기로 수행한 전자서명 결과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신원 증명을 하고 나면은 메타버스에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금융권을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아토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전용 인증 보안 솔루션의 상용화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을 포함해서 메타버스 산업 전반에서 인증 보안 관련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톤의 CEO는 전용 인증 솔루션을 통해서 시장을 선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WCP입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제조 기업인 WCP가 W스코프 헝가리 플랜트 KFT의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규모는 2천억 원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기 자본 대비는 22.5%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식 취득 이후 이 해당 공장에 대한 주식은 100% 소유권으로 변환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취득 목적은 헝가리의 공장 증설입니다. 현재 WCP는 유럽 헝가리 공장 건립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으로 지속적인 증설을 이어가겠다라고 사전에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던 해당 공장은 2024년 말부터는 해당 공장에서 매출 기여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북미 시장의 거점이 완공되게 된다면 WCP의 국내외 연간 생산량은 2022년 말 대비 최소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 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플러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굿모닝 뷰를 통해서도 이 원익 P&E가 엔비전과 함께 배터리 조립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계약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M플러스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ASC는 현재 13개국에서 생산시설과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산량이 20기가와트시에서 오는 26년에는 400기가와트시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ASC는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과 여러 가지 협력들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들과에도 충분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M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번 계약 체결이 당사 장비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꾸준히 유럽이나 북미 지역 등으로 매출과 제품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양산 라인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